백두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족이 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가족을 버리고 그 산속에 왜 들어갈까? 응? 내 가족 잘 돌봐야지. 자, 여러분, 진짜 가족을 버린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분별 망상에 의해서 주위를 자꾸 어지럽히고 있을 때 내가 살짝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하고 돌아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간지를 알아서 즉 자신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들을 딱 알아서 자, 자기를 깨달았다 이면 그러면 어때요? 깨달았을 때는 그 밝은 기운이 전체를 위해서 가니까 오히려 가족을 위하는 거구나.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깨달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가족을 아직은 이해한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왜? 정확하게 깨달으면 첫째 무심에 있게 되고 무심에 있으면 가장 좋은 연이 돼주니까 가장 좋은 연이 돼주면 우리 가족들은 저절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아니 가족을 버리고 산을 가면 어떻게 하냐? 가족 함께 살아야지. 가족과 함께 더 잘 살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고 뭐 1보 후퇴 2보 전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특히 가족과 있으면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족을 떠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해서 세상 전체를 위해서 삶을 살면 이것만큼 위대한 삶, 진짜 가족을 위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확장되어서 내가 전체인 줄 알고 전체를 돕고 있을 때 그 기운이 가족에게도 전달돼서 가족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산속에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잠깐 집을 떠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적합하지 않게 하는 것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부입니다.